날씨가 하늘이 너무 예쁘다. 토마토도 꽃이 피고 주키니 호박과 또 고추도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지금 허스키님은 고추대에 고추를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비가 와야 될 텐데 비가 오지 않았어. 소방님 손만 좀 빌립시다. 장미가 너무 예쁘게 피었습니다. 날씨는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은데 꽃들은 예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당귀비도 피고 금계꽃도 피고 블랙베리꽃도 이렇게 예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지 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너무 향이 좋습니다. 며칠 전에 심었던 밀가루 고추도 솥가스 나무를 빼먹을 예정입니다. 열무도 너무 부드럽게 잘 자랐습니다. 오랜만에 호박 밭에 왔습니다. 호박이 날씨가 가물어도 너무 잘 자랐습니다. 대게 같은 호박들이 주변에 많이 열렸습니다. 허스키님이 가물어도 와주고 물 주고 그렇게 정성을 들이더니 약을 치지 않아도 이렇게 호박이 잘 자랐습니다. 제법 아이가 큰 것도 있습니다. 습니다. 끝까지 뱅치레 없이 잘 자랐어. 꽃부터 고생한 허스키님이 활짝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있으니 나비들도 날아다니고 참 좋습니다. 워낙 커스키님이 가무진 사람이라 너무 예쁘게 잘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지나가시는 분들이 호박을 너무 잘 키웠다고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조금 있으면 호박이 열릴 걸 생각하니 기분이 참 좋습니다. 축복아, 축복이네. 혼자 태워당했나. 에이 사랑아, 그 사람 저기 세워봐. 축복이 안 발라. 축복이 안 발라. 축복이. 어? 응? 축복아, 이 웬일로 태워놓니? 어? 오늘 웬일로 태웠어? 축복이 놓았다. 축복이 놓았어. 어? 축복아. 응? 우리 축복이가 놓을 때가 있구만. 어? 축복이 이제 자주 누는데 사랑이 언니한테 배웠나? 어? 사랑아, 네가 축복이한테 가르쳐줬어? 쟤도 도망갔다. 어? 사랑아, 너 따라가봐라. 어? 따라가봐. 어, 축복이 이제 잘 누는데 사랑이한테 가 사랑아, 네가 축복이 가르쳐줬니? 어이 축복이가 잘 노네. 이제 엄마가 잘 놀고 엄보가 할머니가 일어나야 되겠구만. 응? 할머니가 일어나야 되겠어. 응? 너 놀아. 우리 축복, 예쁜 축복. 응?
촛불이, 촛불이가 누울 때도 있구만. 사랑아, 넌 뭐하니? 형부가 넌 뭐하니? 형부가 촛불아, 언니한테 지금 많은가 봐라. 우리 행운이 포장이 너무 좋다. 행운아, 사랑아, 사랑아, 엄마가 널 잔다. 사랑아, 엄마 놀자케. 태훈아, 사랑이가 워낙 덩치가 커가지고 감당이 안 되나? 좋아. 이제 우리 행운이가 놀 줄 알고 많이 발전했다. 이제 우리 혜문이가 바람이 불어도 이제 바람이 많이 분다. 그치 혜문아, 괜찮지? 바람 많이 불어도. 응? 너희 딸님들하고 노니까 괜찮지? 혜문, 근데 바람이 불어도 안 무섭지? 바람 불어도 괜찮은 거야. 우리 혜문이 표정이 너무 좋은데. 엄마는 예쁜 할머니. 형원아, 축복이하고 행복이하고 사랑이는 예쁜 딸내미들. 사랑아, 쟤들 뭐하러 가는데? 우리 사랑이는 예쁜 딸내미, 우리 축복이도 예쁜 딸내미. 제가 행복이는 엄청 무서워하면서 바깥에 내본대. 또 하나 물었습니까, 사랑씨? 행복아, 건너쪽에 할아버지 일하신다고 경험기술을 하는 거야. 여기는 농사 짓는 곳이 되어서 경고 소리 같은 거 많이 나. 다 어울려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사람 소리도 나고 야생동물 소리도 나고. 오, 우리 사랑이 포스 좋은데? 축복이 좋아해. 맛있어. 형보가 형보 무서우면 뜨는 우리 형복씨.
엄청 신나라 너. 이제 우리 할머니가 봐라 바람 불어도 이제 놀라지도 않는다. 혜원아, 네가 즐거우니까 애들도 굉장히 즐겁네. 혜원이가 같이 돌아주니까 딸내미들이 엄청 신나네.